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에서 제주 신화를 테마로 창작극을 만들어가는 전통예술공연단체 마루이고요. 저는 사무국장 송주현입니다. 저희는 메타버스 리어즈뱅디라는 온라인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 신화에는 리어즈뱅디라는 독특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니고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성격이 어쩌면 요새 화두가 되는 가상 세계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 세계에서 제주 신화의 세계관을 불러와 이머시브 리추얼 퍼포먼스를 구상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걸 기획했을 때는 코로나 비대면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 공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사회가 빠르게 바뀌면서 저희도 온라인 공연이기에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해야 온라인을 통해서 예술의 사회적 영역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임형 공연 방식이라던가 디지털 휴먼과의 교감 같은 것들이 이제 예술단체가 앞으로 점점 더 상용화되기 전에 기술과 함께 할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나가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베타 버전으로 전시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고사양 컴퓨터에서 구동이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시를 통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받고 있는지 한눈에 보시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차년도에 이제 드디어 전체 공개가 되는데요. 아마 저희 중장기 단체 중에서 이렇게 신작 하나를 3년 동안 만들어가는 건 저희가 유일한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올해도 내년도 이 메타버스 리어즈뱅디를 무사히 잘 완성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그래도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오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리어즈뱅디라는 무대는 계속해서 가상세계와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는 중이에요. 일례로 제주에는 1만 8천 신들이 살다고 하지만 사실 계속되는 환경 파괴와 또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같은 그런 이슈를 접하면서 과연 이 제주에 신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걸까? 더 이상 신들이 살수 없는 땅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에도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아마도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작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